거기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꽃다발 안에? 아, 잠깐만요. 예, 같이 가셔도 이거. 아, 그 살인장. 살인장 구급 독재자 밑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이라고 써 있는. 어떻게 써 있는 거지? 예, 여기 여기. 여기. 예.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살인자. 살인자 군부 독재자. 군부 독재에 있는 그 밑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이라고 써요. 아, 살인자 군부 독재 밑에 네. 있는 미얀마 대사관. 미얀마 대사관이라고. 저희 국민들 쪽에 지지하지 않고 저기 그 군부 독재 밑에만 서 있는 미얀마 대사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러시아 도와드로 지지자자 그러나 지지해야 되는데 뭐야 막 피발에 안녕하세요 우크라 배바 안녕하세요 우크라 배바. 大勇们，那地西瓦的所在，一路打到的，这样嘛不是叫了乌拉比亚？趁你们那表姐不玩的，没人打你们，没人怼你们，你们你所有的罗金拉瓦的，哥们们，这马路人家嘛，这不是所有的，也是你批发的，没人打你们，没人怼你们，都不要了，都破破，丢给哪里啊？现在嘛，你们把的，人家们木在瓦那里拿去。 다시 한번 간략히 요청합니다. 한국 미얀마 대사 우탄생 빨리 나와서 국민의 편인지 군사 세력 살인자 쿠데타 세력의 편인지 확실히 밝혀주세요. 한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민주주의 국가를 되어가서 너무 기쁘다. 우리는 수치여사님의 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편이다.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의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얘기했었던 당신들은 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건가? 왜 그렇게 겁이 많은 건가?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 편에서 용감하게 서지 못하고 있는 건가? 오바리 여러 전쟁 소라에 야동 떠나미니 해보이자 능연이 아니지요. 너트로로 마스라 시야네 그 천사라레 시가라레 사용발라레 비어 묘묘도 후에 쪽과 스가리다 그로 짜게야 말이 외신이 봐 그로 후에 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미얀마 대사의 답장을 답답하게 받아왔습니다. 오늘 한다됐고 많은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을 했고 결국 대명들이 머리에 젖어져서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용감하게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용감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센신 대사는 정말 실망합니다. 우리는 대사에게 죄송한 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주노우의 민들이 주노우의 인간의 니만의 꼬라이 더하고 떠나 뼈카미라 뼈카미라 땅이에 인간에도 니모그스 예배 谢谢大家的热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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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热
지금 국민들이 지금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머리에 총을 맞춰서 실탄으로 쏴 죽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런 살인자들이 마음껏 불법적으로 국민들을 살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국제사회가 멈추게 못하면 하면은 우리 이 지구가 이런 살인자들을 허용한다. 국제사회는 이런 살인자들이 이게 이 우리 지구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국제사회는 이거 미얀마의 문제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간 자기네들은 그 잘 살아갈 수 있 정도의 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자기네 못 살까 봐 걱정 아니라 아까 권력을 자기네들은 놓지 못하는 겁니다. 아홉 명씩 해도 이게 세 번 힘들지 않아요? 이게 다 직장 있고 학생이고 뭐 직업 있고 그럴 텐데 다. 아니, 지금 너무 미얀마가 지금 예. 다들 머리 총 맞아서 돌아가고 사람 죽는데 하는데 이게 무슨 그 우리의 지금 여기서 총도 예. 맞지 않고 뭐 누가 와서 때리지도 않은 여기서 그렇게 맞아 겁나게 있겠어요? 한국에 계신 가족분들과는 좀 연락이 되십니까? 예, 연락이 되죠. 아, 예. 인터넷이 지금 미얀마에서는 새벽 1시부터 아침 9시까지 막 계속 차단하고 현재까지는 가능한 그 사이에 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집에 침입해서 불법적으로 강제로 연행해가고 막 이렇게 그 국민들의 재산을 빼앗가고 그게 군인들과 경찰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지금 그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게 안 없는 상황. 아, 그러게 말이야. 이 손가락 세 개가 이게 비폭력, 비폭력. 네, 비폭력, 비차별, 네, 그리고 이 독재자들도 반대한다. 반대한다, 세 가지. 비폭력, 비차별, 비폭력, 비차별, 독재자 반대한다, 반독재. 솔직히 이 대사한테는 저희가 기대를 했었죠. 이 한국에 있는 대사한테는 수기 여사님 뒤로. 계속 따르면서 아, 이분이 수지 여사님에게 예. 인드나 예. 예, 이게 아들 역하죠. 아들 아들인데 아들이 지금 엄마가 지금 감금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고 오늘 같은 날에 자기의 입장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바뀌지 못하더라도 네네. 나와가지고 영국에 있는 그 미얀마 대사는 나와가지고 미얀마 사람도 만나서 영국 대사는 예, 영국 만나고 대사는 나와가지고 미얀마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 예. 본인은 뭐 이렇게 그냥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적인 그런 저거는 입장은 바뀌지 못하지만 예, 미얀마 내에서 이런 사태들에 대한 본인도 유감스럽다라는 네. 정도의 얘기만 해도 유엔 대사도 그러니까 유엔 대사도 손가락 올리고 표명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22일 날에 저희가 총파업의 날에 예. 3천만 명의 국민들이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예. 3천만 명 국민들이 시위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네네. 어떤 나라든 그 정도의 규모라면은 그 그럼. 나라 정부가 다 무너지는 건데 마지막이야. 미얀마 꼭 이겨야 돼. 세 번째 아니야? 세 번째. 그렇죠. 윈 아웃 플라이. 이놈의 예, 권력의 욕구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있고 좀 먹을 거 충만할 텐데. 모든 거 다 있어요. 다. 그 미얀마 연방 국회 예. 대표 위원회를 예.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네. 거기다 나오는 성명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 저희가 지금 한국 국회에 요청하고 있고 네. 이미 그 연방 국회 대표 위원회에서도 한국 국회 위원들한테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네. 그 편지에도 지금 이 군사들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한국 내에서 네. 비자도 취소하고 추방해달라고 그리고 연방국회하고 같이 함께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네. 해달라는 이런 요청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예예. 예, 예. 네. 근데 한국이 지금 미얀마에 40억 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러게 말이야. 예. 아마도 이렇게 지금 상황에 되게 어려울 겁니다. 10분 시에 또 다음 팀이 옵니다. 그래서 9명이 또 교대를 합니다. 9명이 또 교대를 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다 이게 이주 노동자, 학생들 또 유학생들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9명씩 힘드니까 20분 하고 가고 20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살해하고 폭력하고 권력의 미친 군사 세력 히다바리 미얀마 대사관. 아 미얀마 대사관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거 뭐 다 자비로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다 자비로 시간 내서. 그렇죠. 예. 이거 예. 일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오늘 평일 날이니까 거의 다 학생들. 그렇죠. 평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안 되고.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지금 회사도 저기 제가 지금. 지금 이제 오늘은 학생들이 주로 많아서 이 경찰들이 허락한 게 9명씩입니다. 9명에 피켓 3개만 허용을 했어요. 현수막도 안 되고 피켓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기 여기 계장님 계신데, 계장이 좋아요. 그래도 대화해보니까, 최대한 그, 협력을 하고 계십니다. 또 20분이 돼서 또 교대를 합니다. 20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20분씩 9명씩 교대합니다. 아, 이분들, 아우, 강해요, 아주. 또 9명, 9분, 예, 예. 지금 오늘은 이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학생들이, 네. 예, 유학생들.